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대구시 달성군 초곡리입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요. 오늘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기 산이 네. 유영한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유영한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걱정해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흥미 없는 모함을 받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마디 반응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아 후보는 우리 대구시민을 상당히 생각시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금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저 올라가볼래요? 저 사람들 뒤로 가서는요.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유영아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아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봉 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본화를 이끄셨고 자신을 낳고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 생체야. 아까 대통령이 그래. 이거 있어.
나 900원 줬대요.